한국거래소가 올해 11월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 증권 파생 상품 시장은 오늘까지 운영됩니다. 31일은 결제일에서도 제외되지만 장외 파생 상품 중앙청산소 청산의 경우 연말 휴장일 없이 정상 운영됩니다. 내년 첫 거래일인 1월 3일엔 증시 개장식에 따라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의 정규장 개장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변경됩니다. 장 종료 시각은 평소처럼 오후 3시 30분입니다.